보죠. 막 책에 봐라. 책 뽑아가 보여주고 봐. 책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느냐. 큰 소리로 읽어봐라. 이러면서, 예. 당신 팔자는 요 케이스에 다 걸려 있지 않느냐. 그럼 큰 소리로 읽어봐라. 그 손님이 또 어떡할 거니. 자기가 일단 아쉬울 수 없으니까 큰 소리 읽어보니까 굴 쏘놨네. 이랬더니. 근데 자기는 아니다.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이 실관을 하면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초창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더 많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이 심각한 그 어떤 문자와 현실의 왜곡. 이게 뭐냐 도대체. 이 글을 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찾아온 손님이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닌데 이 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제 흐르면서부터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손님들 줄을 섰는데 줄을 섰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온 손님 무서운 거예요. 찾아오면 손님 무서운 거예요. 이게 틀린 말 해주는 거 아닌가. 일단 마치기 게임이나 논쟁에서부터 틀린 말 해주는 게 아닌가. 그 다음 지나간 거는 어떻게 뭐 틀렸든 맞았든 지나갔다 치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냥 이렇게 뭐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념 없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녁이 되면은 또 현실과 그 이론의 어떤 괴리 속에서 저녁에 또 한 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예, 뭐 그냥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주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하다 보면 저녁 끝에 밤새도록 이제 술 마셔도 안, 이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술 맛도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많이 마시면 이제 필름 끊기고 하니까 이제 엎어져 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과외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뭐 호프집에 그 뭡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접시 날라봐야 그 뭐 그거 가지고는 살아갈 방법도 안 되고 했을 테니까 어찌됐건 이거 가지고 좀 뭔가 먹고 살 수단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아주 절대적으로 뭐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과의 왜곡에 이제 왜곡에 관해서 이제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 결국 자유를 갖다 이제 자유라는 어떤 부분까지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왜 그럴까를 끝없이 한 거죠. 왜 그럴까? 왜 안 맞나?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됐죠. 86년도에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그때 좋은 책 많이 가져갔습니다. 뭐 적천수. 예. 우와, 이러면서 이거다, 이러면서, 예? 적천수 이거야. 예?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맡다가 완전, 그, 헐레헐레 할 정도로 종이가, 예. 사주, 그 당시에 그래도 제일 좀 읽기 편한 게 뭐냐, 사주정설이었습니다. 사주정설 지금도 나오죠? 예. 그 백영아 씨 책, 거기에 뒷부분에 있는 부분 말고, 격용 부분, 앞부분에 있죠. 예? 그게 사실은 옛날 격용론을 제일 컴팩트하게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예. 지금도, 다시 한번 옛날 격용론을 한번 생각으로 정리해 보시려면 그걸 읽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 우리 모임에서 기회가 닿으면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격용론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걸 제가 가면 회독수를 이렇게 46번 읽었더라고요. 46번. 지금도 그게 어디 몇 번 사주정서를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보고 그 종이에 떨어지니까 종이 질이 안 좋아요. 사주정서를 옛날 책은요. 옛날 책은 완전히 무슨, 우리, 이런 종이 말고, 누런 종이 있죠. 예. 그 종이에 돼 있어가지고, 그, 이제 종이 질이 안 좋고 하니까, 자꾸 보니까 이제 막,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몇 번을 바꾸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서만 딱 보고, 이거 외의 것은 생각을 하지 말자. 그렇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사주정서를 보면 생각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관을 하면, 또 사주정서에 없는 패턴들이 다 대부분이더라. 이 왜곡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뒷날에 우리가 제가 그 설명해 놓은 내용들에게, 그 강의 중에 다 나옵니까?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놨지만, 결국은, 팔자 반듯한 놈들이 물을 일이 없다. 사주정서에 나오는, 그래도 그 샘플들은 비교적 좋은 팔자들이 됩니다. 좋은 팔자나 샘플이 되는 모델들은 물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왜곡을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왜 사주정서를 보면은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손님만 보면 머리가 또 흐트러지느냐.
근데 그런 어떤 함정에 이제 빠져가지고 사주정설, 뭐, 그 다음에 명리정종, 그 다음에 이 연애자편 좋다는 책을 좀 따블까지 제가 이어다고 계속 다녔어요. 그걸 다니면서 이제 그 공부가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도록 본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제 87년도 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르게 된 것이 결국은 이 이제 우리가 문자가 나오기 전에 자연의 뭔가 그 운동의 단계가 있지 않느냐. 자연의 운동의 단계를 이게 뭐 삼행이라면 삼행으로 쪼개볼 것이고 뭐 이행이라면 이행은 음양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칠행이라면 칠행으로 쪼개보자.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른 거예요. 이를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생각을 갖다 밤새도록 하는 거죠. 책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리 이후에 이제 이걸 누구에게 말할 그 공간이 없는 거죠. 말을 하면 이제 약간 맛이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학문을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도 몇명 없지만 이 학문을 또좀 접했던 사람들은 이제 궤변이다. 이제 책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론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을 또 닫아 버렸죠. 닫아 버리고 이제 89년도 때 89년도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제일 뭐냐면 하여튼 제가 그 책에서 본 것들하고 남들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칼질을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나쁘면 무조건 나쁘다, 뭐 죽는다,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뭐냐면 자신감이 이제 생겨나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또 이제 몇 가지 과제들을 89년도에 쭉본 거죠. 과제들을 쭉 보고 이것들을 전체로 꿰뚫을 수 있는 뭔가 원리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89년, 90년, 91년 이렇게 내도록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정리를 해보고 있던 중에 이제 91년도에 그때 미인연애 들어온 거죠. 미인연애. 제가 경연 주니까 미인연애 천을기 들어오면서 이제 산 속에 이제 앉아서 이제 참선하던 중에 그 사주 보는 열몇 가지 원리를 새롭게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87년도에는 이제 오행의 어떤 그 글자 뜻. 이게 오행이 왜 오소가 아니냐. 오원소도 아니고 오소가 아니냐. 그게 왜 행으로 썼느냐.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을 다섯 단계로 다니는다라고 표현했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소론으로 배우면서부터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음양오행의 이제 큰 뜻부터 우리가 잘못 놓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함정에 자꾸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토는 뭐 목을 만나서 소토하여 이런 게다 사실은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단편으로 보인 것인데 단편으로 보인 것인데 이걸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서 가는 거를 이걸 목극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목극토냐? 그러니까 뭐 토다 하면은 그죠? 문책에 보면 나오죠, 그죠? 토다 하면 목으로 소토하여야 하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 자연의 형식으로 자꾸 이제 물리적인 어떤 모양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 어떤 물리적 모양에 빠지는 거죠. 물리적 모양. 그것을 이제 그 87년도에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는 원리 자체로 이제 91년도에 완전히 새롭게 쓴 거죠.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이제 그걸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가지고 말할 곳이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분이 이제 재산쌤이에요. 그 박도사라는 분 만나가지고 91년도 가을인가 그때 찾아뵈 가지고 하여튼 만나자마자 막 그냥 뭐다 소개 한번 보고는 집에 가시래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아니 뭐 같이 그 저녁을 먹으려면 같이 먹으러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잘 아는 부위고 하니까 우리 둘이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에서 이제 예, 정말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질문의 수준이 결국 이 학문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가 좀 되면 그 분야에 질문해 오는 걸 보면 다 숫자는 저 사람이 공부 얼만큼 해왔다. 그게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이제 화두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자초김묘 진사오미 뭐 신유술의 열두 지지 중에 어떤 걸 잡으면 해탈의 문고리를 잡겠습니까? 그것도 드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거기서 답은 뭐냐면 묘예요, 묘. 묘가 이제 해탈의 문고리다 이거죠. 해탈의 문고리. 이렇게 묘가 없으면 결국은 자연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생명의 연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묘 안에다 우리 점을 찍으면 뭐가 됩니까? 이 토끼 묘자 안에다. 그 알란자잖아요. 알란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이다, 이거죠. 알. 그 토끼 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 묘가 없으면 다른 순환이 다 막히는 어떤 이제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답을 뭐 알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려면 이제 이 공부를 깊이 들어가야 이게 보인다 이거죠. 깊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냥 뭐 그 손님 가시라 하고 그 저하고 만나가지고 둘이서만 막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그냥 첫날 만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 뒤에 만나겠느냐, 200년 뒤에 만나겠느냐, 아니면 한 500년 뒤에 만나겠느냐, 이러면서, 이거는 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둘이서 완전히 막, 수영에 있는 초밥집에서 완전 막, 삐뚤어지더라고. 그 뒤로 이제 몇 번 그 찾아뵈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거죠. 제 선생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가, 신명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귀신처럼 이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산 속에서 수행해서 일종의 이보법 아시죠? 이보통령 이보법을 이용해서 신이와 신명이 와서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병을 봐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보를 통해 가지고 가면 계속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스카이라이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라이프 띄우고 전원 꽂아야 되고 거기에서 다 그 긴장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나의 길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길은 그게 아니다. 나의 학문은 격물치지다. 격물치지. 그러니까 문자와 자연의 어떤 관계를 미루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보통령이라 하니 내가 일부러 막 내가 나는 격물치지했노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다. 그런데 격물치지와 이보통령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보는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격물은 뭐냐? 격물은 무한히 그 문자의 그 뜻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어떤 문제도 그 응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름지기, 점을 본다는 놈이 손님이 없으면 되겠냐. 내가 손재수를 만나면, 그것은 손님이 없어서 손재수가 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손님은 매일 오는데, 아니 매일 손님은 오는데 누가 처남이 돈을 빌려가 떼먹었다. 그거는 손재수 같은 게 맞다 이거예요. 손재수 같은 게 맞고 내가 손님이 없는 건 손재수가 들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 제 선생 보고도 제왕반도 무슨 뭐 오행적으로 금수 대운을 만나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손님이 없는 까닭은 운이 없는 까닭이고, 재산 선생이 손님이 많은 까닭은 운수가 좋기 때문이다. 재수가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게 틀린 거네. 그게 틀렸다. 나도 한때 하도 초창기에 뭐요.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이 없을 때 아무리 천하대가도 6개월은 굶어야 돼요. 천하대가도 6개월 동안 손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가 무슨 뭐 그 당시에 뭐 광고나 마케팅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할 수 있는 뭐 일도 아니었고 하니까. 근데 그 6개월은 서로 그 용납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6개월 뒤부터 손님이 없으면 그건 실력이 없는 것이다. 손님은 당연히 줄을 서야 되고 와야 된다. 그게 자기가 프로기 때문에 프로가 일 없으면 그건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 일에 관해서는 사람이 계속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정상이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실력에 이르면 절대 손님이 없어서 자기가 애달파고 이렇게 하는 처지가 돼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한눈깔이 없어지는 어떤 배경이 뭐냐면 그 전에 뭐냐면 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적용설에 따른 그러면 뭐 오행대이나 적용설로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소프트하게 그 아주 뭐 간단하잖아요. 그냥 접근하기 좋잖아요. 뭐 신왕 신약을 가린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책 보는 놈 그래 이거야. 근데 정작 뭐냐면 현장에서는 쓸 수 없다. 그게 결국은 그쪽 공부를 이렇게 한참 하다가 결국은 빠지는 오류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은 뒤에 뒷날에 가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와, 저 사람 운이 좋아가 손님이 많고 운이 좋아 손님이 많고 저 사람은 운이 없어가지고 나는 손님 운이 없어 손님이 없다. 그렇게 절대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많이 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그 제가 준화추동 강의는 언제 했냐면 96년 가을인가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 명리학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 준화추동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준화추동 강의에 첫 번째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여러분 명리를 10년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예, 뭐, 무슨 책을 봤습니까? 이러니까, 뭐, 이런 책, 저런 책, 우리가 다 아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책은 더 안 봤습니까? 따로 또 선생님은 안 모셨습니까? 그 선생님 모셨는데 다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그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존심 상하는 거죠.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자기들 뭐, 나이도 우리,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 찾아와가지고, 10년을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은 다 헛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존심이 순간도 상합니까? 그래놓고, 제가 그 분위기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헛공부에 했다는 것을 20분 내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이제, 제가 그 격용의 허구나, 오행의 뜻에 대한 어떤 허구나, 어떤 뭐 우리가 간육, 육친 적용의 허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금방 캐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20분 하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게 없다 생각하면 저한테 강의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뭐 강의 못해가 안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강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임에 있는 좌장으로 있는 분이 뭐 선생님 마음대로 기간은 정하시고 그 다음에 회비는 오늘 당장 거두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강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준화추동이 정상적으로 그 초보자들이 그 어떤 커리큘럼의 과정을 쭉 밟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그 제목부터 앞부분에 나가는 그 진도가 기존의 명리학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타이틀을, 왜냐면 다 아는 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제기 단계에서 쭉 이렇게,
이제 헤어터 보니까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저 책이, 그거를 이제 좀 비교적 소프트하게 가공한다고 해서 이제 중편까지 뭐 그걸 겨우 만들어 놨는데, 원고는 이제 뭐 더 있지만, 이제 책으로 가공해내는 게 좀 굉장히 번거로워서 지금 이제 홀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쪽 공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쪽 개념을 조금 받아들여도 책에 다른 책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 팔자고만 아 이거는 인수격이지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격이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부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바꾸려고 제 준화초등 강의가 시작된 건데 결국 이제 그 강의가 이제 결국 여러 이제 대상을 상대로 이제 쭉 강의를 해오면서 항상 미진한 게 뭐냐면 와 이거 정말 뜻을 자기가 말해 어느 날 팥 버리면 금세 아 이러면서 딱 수업 듣다가 막 손 흔들면서 가는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질문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간다. 이러면서 내 선생 뜻이 뭔지 알았으니 나는 간다. 다음부터 수업 안 들었다. 이런 어떤 누가 좀 눈빛이나 메시지를 주면 이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제부터 이 공부에 어떤 공부를 가르치면서 얻는 보람이 생길 건데 전부 다 이렇게 하, 보고 이렇게 더 없나 더 없나만 하고 있으니 야 이게 그럼 선생님 이게 부실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정진반도 해보고 뭐 플러스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 속에서 어떤 그 전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만 깨어도 결국 자기가 사실은 충분히 공부를 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이걸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장작으로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통나무를 얹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도 그런 그 과정을 겪었지만 제일 먼저 텍스트 일반적인 텍스트를 먼저 장작으로 쓰고 다른 박청하의 뭐 논리를 이렇게 갖다 넣어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연기에 더 익숙하냐. 그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는 연기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게 더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기본 위에다가 박청하 거를 잡고, 이제 그 가지를 집어여가지고, 뭔가 자기가 뭐 큰 학문적인 알뿌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예, 그렇게 아예 그냥 우리 동아쌤은 다른 쪽 분야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막, 다른 쪽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시원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빨리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막 강조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런, 자신이 도구로 삼아왔던 여러 가지 그 이론들에 대한 습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실관을 통해가지고, 자기 칼이 얼마나 예리한가라. 우리 김쌤은 이제, 실관을 통해가지고, 칼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자꾸 검증을 해보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화려한 이제 좀 더 정교한 이제 검법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지금 이 우리 수업에 들어오시다 아닙니까? 이제 그게, 자꾸 실관을 해봐야 돼요, 실관. 실관만큼, 우리가 태권도를 머리로 딸 수 있는 단증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 학문은 뭐냐, 실증되는 학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해야만 그 부분을 자기가 극복하는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계속 뭐냐, 밥만 만들었다면 들어오는 거예요. 준화추도 이것만 죽자 사자 이렇게 권지암에 가면 이모 선생이라고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비디오 테이프만 옛날에 강의된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그 강의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다시 녹음을 뜨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는 이제 비디오가 있어야 되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을 해가지고 비디오 본 내용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카세트로 옮겨가지고 차에 넣고 다니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에 뭐 써져 있는 줄 알잖아요. 비디오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딱 매냐면 딱 다섯 번을 들었어요. 테이프 총, 그분이 가져가는 옛날에 제가 98년도인가 7년도에 강의해놓은 그 8mm짜리 테이프에 해놨는데 그게 67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화추동을 더 소프트하게 이제 좀 낮춰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이프 67개인데 이분은 이제 그것만 듣고 다니는 거죠. 일체 다른 책은 모름. 아예 그렇게 다른 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학문은 이것만 있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곤지암에서 활동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은 무조건 이렇게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운이 좋든, 내가 운이 없든, 그거 상관없이 직업이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나 그 몫에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딱 다섯 번 장인 딱 듣고 카세트로 듣는 거 포함해서 다섯 번이죠. 그 다음에 갑을병증 쓰는 것도 지금도 초창기에도 서툴더라니까요. 갑을병증 쓰는 거. 서툴어도 뭐냐면 그 안에 이미 뭐냐면 이 사주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실 다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강의의 어떤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준화추동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 강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내용이 연결된다면 학문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깊이 좀 하이레벨을 이렇게 합시다. 하이레벨을 더 이상 좀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었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강의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느껴지는 사람들은, 와, 난 이제 수업 안 들어온다 했더라.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요 정도로 잘라서 해놓은 게 이제 정신반쯤 되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 안 된다면 여기다가 한번 또 꽂아보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플러스 같네. 이렇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화추동이 이미 다 그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론적 습성이죠. 이론적인 습성. 이게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실관. 실관을 너무 적게 했다. 이게 실관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좋은, 우리 주방에다가, 좋은, 뭐, 칼, 뭐, 우리가 좋은, 뭐, 식기, 하여튼 뭐 요리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쫙 늘어준 거예요. 늘어줬는데 실관을 많이 하면 결국 뭐냐면 그 요리를 하다 보면 아 이때 필요한 제일 필요한 그 그릇이 있고 제일 필요한 뭐 그냥 그 또 요리 기구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빼와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더 좋은 칼이 없느냐? 칼은 이미 좋은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더 좋은 칼이 없느냐? 이걸 찾게 되는 게 이게 실감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실관을 그러면 하면서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걸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은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도 결국 아, 이때는 이거 쓰고 이때는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리를 하는 것 자체를 한번 이렇게 봄으로서는 이제 극복이 되는 건데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관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독에 그 박재한웅 그분도 실관을 만 명 하고 나서야 만 명을 감정을 하고 나니까 아 이제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 한눈에 보이는 게 이제 이론을 막 가지고 연구할 때 두 가지 한눈에 보이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무를 많이 해가지고 경무를 많이 해가지고 막 글자가 했죠. 글자가 막 다각도로 해석되는 게 막 이렇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경무를 많이 했을 때 우리 소위 그 물상으로 해서 하는 게 있죠. 그죠? 명리에서 어떤 그런 물상, 아, 이거는 뭐 정류는, 아, 이거 정화는 좋대요.
뭐 불이요, 이게 뭐 콧대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무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원리들 있죠. 요 부분이 물상적인 거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지상 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단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양새라든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인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서 뭐 언급됐지만 사주팔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미의 불사의 갑신이 이런 걸 간지를 봤을 때 바로 뭐가 있냐. 미중에 있는 을목도 보이고, 미중 을목도 보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정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기토도 보이고, 사중에 있는 경운도 보이고, 신중에 있는 이수도 보이고, 이게 글자들이 확 다 보인다. 확 다 보이면서 이 글자의 의미나 모양새가 보이면서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영화처럼 쫙 보여요, 영화처럼. 영화처럼 쫙 보이면서 이제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이제 학문을 한참 보면서 일을 할 때, 실관을 할 때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어떤 그 경무이라는 그 글자의 뜻과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그게 유비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 펼쳐요. 그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제가 89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지 말아야 돼요. 문풍지 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일할 때 문풍지 문을 닫아놓고 내가 여기서 지금 당신의 운명을 이룰 테니 맞으면 복채를 두고 가고 안 맞으면 가라요. 그냥 가라요. 그 정도는 이제 이게 요런 단계가 요게 이제 글자가 확 다 이게 장작이 몇 개죠? 여덟 글자에다가 요 안에는 각각 세 글자들이라면 이렇게 아홉 개죠, 그죠? 이게 여기 있는 글자만 해도 될 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덟 늘어난 게 여덟 개. 숨어 있는 게 뭐예요? 4, 그죠? 4, 3, 1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20자죠, 그죠? 지상간 인자다 포함하면 이 20 글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확 보입니다. 그게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확 보일 때 문을 닫고 밖에 앉으시면 그러나 설명을 쭉 하고 있으면은 문이 들르면 있다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선생님 그래가 그 다음 문제